가을바람이 신선한 10월은 한글날이 있는 날입니다. 이 무렵이면 우리는 늘 세종대왕을 생각하죠. 그런데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이지만 한글을 지금처럼 키운 사람은 최연배입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를 거쳤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여러 시대를 거치면 이리저리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그는 오직 한길, 한글을 목숨으로 여기며 한글 같았습니다. 자신의 호인 외솔처럼 한글을 없애려 하거나 낮춰보는 세력들과 외롭게 투쟁하며 한글을 발전시킨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글을 편하게 쓰고 한글이 세계로 뻗어가고 있지만 외솔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침 올해가 그가 죽은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글이 저절로 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분이라도 더 한글을 아끼고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최연배와 한인쌤 주시경 선생의 만남은 한글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시경은 이미 일제강점기 전에 모든 문명 강대국은 자기 나라의 글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국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성고등학교 학생이던 최연배가 강습회에 참석하면서 한글을 키운 두 거목이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된 것이죠. 주시경은 한글이란 말을 만들었고 말과 글은 같아야 한다. 그 말과 글은 결의 얼, 정신이죠. 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글 얼 삼위일체 언어관인데 지금은 당연하지만 한자를 썼던 당시에는 혁명적인 생각이죠. 이 삼위일체 언어관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했지만 자신들이 글이 없으니까 말도 없어지면서 지금 만주족은 거의 사라져버렸잖아요. 또 일본이 강점기 때 국어과목 폐지, 창씨 개명, 한국어 사용 금지 이런 졸렬하고도 무모한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었죠. 최연배는 주시경을 만난 후 한글 연구를 평생의 사명으로 정합니다. 3년 후 강습원을 졸업할 때 33명 중 최우수로 졸업하죠. 동기생 중 김두봉이 있었는데 말모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천찬작업에 참여하다가 광복구 북으로 가서 초대 국가수반과 김일성대학 초대 총장을 지내거든요. 훗날 숙청됩니다만 남북이 나뉜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말과 글이 통하는 것은 최연배와 김두봉이 동문수학한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일제강점기 때 최연배는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면서 국어의 주춧돌을 놓기 시작합니다. 최종점은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쓸 때 표기와 띄어쓰기가 통일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말들을 전부 모아서 통일된 하나의 사전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1929년 108명의 발기인이 모여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고 사전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으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아빠라는 말을 아빠라고 쓸지 아빠라고 쓸지 미리 원칙을 정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표준어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대상, 예를 들어 엄마라는 말을 두고도 지역별로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정해야 했던 것이죠. 3년 동안의 작업 끝에 1936년 6,200여 개의 표준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발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 한글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작업들이고요. 동시에 최연배 개인적으로 한글 연구 저서들을 발간합니다. 1937년 우리말본, 17년 동안 쓴 책인데 한글 맞춤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문법책으로 일제강점기 국문학의 4대 저서로 꼽히죠.
1942년에는 한글 갈, 훈민정음과 한글의 역사 이론을 다룬 종합연구서인데 역시 일제강점기 국문학의 4대 저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글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1940년대 들어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벌어지면서 일제이감시가 더욱 살벌해집니다. 1942년 10월 말모의 작업을 하던 최은배가 동지들과 함께 검거되죠.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서 냉혹한 조사를 받다가 1944년 9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죄목은 내란죄였죠. 이 과정에서 일제히 가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최은배의 동지 둘이 함흥형무소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그가 쓴 시조를 보죠. 임이여 어디 갔노? 어디매로 갔단 말고 풀나무 봄이 오면 해마다 푸르건만 어찌하다 우리의 임은 돌아올 줄 모르나 임이여 못 살겠소 임 그리워 못 살겠소 임 떠난 그날부터 겪는 이 서름이라 임이여 어서 오소서 기다리다 애타오. 여기서 임은 조국일 텐데 나라 잃은 지식인의 한과 소망이 비통하고 간절하죠. 그러나 이런 탄압도 최은배의 한글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중에서 한글 가로쓰기를 연구하며 오히려 악랄한 고문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한 달 후 최은배는 미 군정청의 편수국장이 됩니다. 국어 교과서를 편찬해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으로 배부하죠.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어가 시작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이때 최은배가 정한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이 중요하죠. 첫째, 교과서는 모두 한글로 하되 한자는 필요한 경우에 괄호 안에 넣는다. 둘째, 교과서는 가로쓰기로 한다. 이것이 시작이죠. 이어서 그는 한글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나라가 새로 건국될 때니까 우선 국어가 바로 서야 하잖아요. 그의 업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글 전용. 미 군정 시절 국어 교과서를 한글로 처음 편찬할 때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도 많았었는데요. 원문을 여인네들이나 가르칠 것이지 당당한 남자들에게 가르쳐 무식장애를 만든다. 이렇게 반발이 많았죠. 그러나 최은배는 일본어나 한자말을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추진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지름, 초밥 이런 우리말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최은배는 한자를 사용하면 여러 해악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자 배우는데 귀중한 정력과 시간을 지나치게 허비한다. 토박이 말을 죽이며 사대주의에 물들게 하고 민족의 독창성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며 8알 이상의 문맹률을 없애지 못한다. 이런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글학회 이사장이 되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해 한글 전용법을 법률 제6호로 공포하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국회법이 법률 제5호였으니까 우선적으로 빨리 제정된 것이죠. 그렇다고 아직 한글 전용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자를 섞어 쓸 수 있다는 다만 조항에 따라 계속 한자를 병용하고 있었거든요. 또 나중에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한글 전용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처음에는 한글만을 쓰기로 했죠. 그러다가 1965년에 20년 이어오던 한글 전용 방침을 바꿔 교과서에 한자 1300자를 섞도록 합니다. 이희승 등 한자 병용 세력의 압력 때문이었죠. 최은배와 한글학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겠죠. 한자 섞어 쓰기는 시대의 역행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계속 건의합니다. 그 결과 1970년부터 교과서에서 한자를 빼고 한문을 별도감으로 가르치도록 바뀝니다.
또 한글 전용법에 있던 한자를 평용할 수 있는 다만 조항도 없어지죠. 둘째는 한글 가로쓰기였습니다. 당시는 한글을 한자처럼 세로로 내려쓰고 있었는데 최연배는 가로쓰기를 해야 한글이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가로쓰기 글씨를 종이쪽지에 적어서 이 속옷에 숨겨두고 매일 아침마다 검열을 받을 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였다고 나중에 회고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었죠. 한글을 가로쓰면 유용한 것이 많죠. 우선 사람의 두 눈이 수평이어서 가로 보는 것이 세로로 보는 것보다 넓고 편리하죠. 또 가로쓰기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가기 때문에 먼저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과학의 시대잖아요. 쉽게 수학을 생각해보면 가로로 써야지 세로로 쓰면 수식 표현이 어렵지 않습니까? 셋째는 우리말 큰 사전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42년 일본 경찰에 체포될 때 말모의 원고 자료 6천여 장을 압수당했는데 그 이후의 행방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두 달 후 서울역의 운수회사 창고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최연배는 이 원고를 토대로 미국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아 6.25 전쟁 이후인 1957년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추어 드디어 6권 모두를 발간합니다. 총 16만 4천여 개 낱말을 담아냈는데 말모의 편찬을 시작한 지 28년 만에 민족문화의 숙원을 이룬 것이죠. 넷째는 한글 맞춤법 정착과 한글이 기계화였습니다.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 간소화 지시를 합니다. 간소화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보면 한글 맞춤법 대신에 자신에게 익숙한 옛 철자법을 쓰라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있다와 있다, 빛과 빛, 낮과 낮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말고 들려지는 대로 같이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최연배는 미 군정청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문교부 편수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철자법을 강요한다며 직을 사퇴합니다. 국민 여론이나 국회 학술원도 반대 의견이어서 결국 대통령이 지시를 철회하는 것으로 끝나죠. 비 온 후에 땅이 굳는다고 한글 맞춤법이 확실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또 공병호와 함께 한글 타자기를 개발해 한글 기계화가 가능하게 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외솔 최연배 선생의 삶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 감옥과 사퇴 등 목숨을 건 투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고 또 국민들이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한자 세력의 무시와 견제, 일본이 말살 시도 이런 벽들을 넘어 지금처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글이 버림받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해만 되면 활개치는 한자 사자 성어들, 캐캐 묵은 먼지를 털고 나와서 누가 더 난해한지 경쟁하는 듯합니다. 또 전문용어라도 되는 듯 남용되는 짝퉁 한자 표현들, 금일, 동사, 당사, 동기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것부터 고치는 것이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글 사랑, 한글 키우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보물일수록 갈고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얼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